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주소 좀 부를까요? 근데 왜, 막 구역질 나지? 응? 누가 건강에 안 좋은지, 아, 네. 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암 비스름하게 걸렸는지, 어? 몇 살이에요? 94년생입니다. 개띠? 네. 네, 혼연한다 굽어보세요. 천하공연한다 삼해삼천입니다. 제하공학으로다 28다 발사입니다. 조상의 시련이 너무 많이 닥쳤고, 조상님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것 같고, 신의 우벌, 자벌이 들어와서, 사람이 자꾸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자꾸 죽어. 어? 네. 어떤 사람은 어디가 안 좋은지 모르게, 응? 내내나 정신적인 건강도, 원인도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암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게 뭐냐면, 신장, 폐? 이런 쪽으로, 좋지 않아. 자꾸 집안의 식구들이, 쌍곡성이 나, 사람이 죽고 죽는 거를 쌍곡성이라고 해.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또, 사람이 죽었을 때는 사자상방에 사제구멍을 물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뭔지도 몰랐고,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데려가는 거야. 뭐 이게 뭐, 산벌의 신의감이 여러 가지로 사람이 자꾸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인도 상문이 굉장히 많이 낀 상태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요즘 계속 아프고 있거든요. 막 갑자기 척추 쪽이 안 좋아지거나, 저희 삼촌 쪽은 이제 췌장암. 아까 암으로 갔다 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좀 나아지고 싶은데, 가족도 계속 걱정이고, 저도 혹시라도 건강적으로 위험하진 않을까, 좀. 근데 왜 막 구역질 나지? 누가 건강에 안 좋은지, 아, 네. 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금전 쪽으로도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본인의 집안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이게 왜 그러냐면 언니야, 꼭 무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옛날에, 누가 우리 같이 이런 무속인을 했던 적이 있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우리 무속인을 하다가 그만할 때에는 성수다리를 갈라준다 그러지. 그리고 신명님을 다 정리하고 그만두셨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모셔놓고 그냥 모시고 계시다 그냥 돌아가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들이 허공중천에 떠 있다가 어느 때 되면 다시 한번 바람이 불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인네도 이런 바람이 불다 보니 식구들이 건강치 못하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또 본인도 나도 마음을 못 잡겠고 본인 또한 괴롭고 이래서 찾아온 건 맞는데 이건 신으로 바람이 불어서 그래 언니야. 그러면 이거는 꼭 내가 지금 당장 너 무당해 안해 이거는 아니야. 단지 이런 바람이 불다 보니까 본인한테도 그런 여파가 있지 없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바람을 채워야 될것 같고, 본인도 아버지 부모하고 살지만 편안하게 살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편치 못했던 것 같아. 엄마 아버지가 너무, 부딪히시고, 결국은 엄마 아버지가 서로 이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런 바람으로 그래요. 그럼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무당집 간다고 다 구슬하려는 건 아닌데 본인은 자꾸 사람이 죽잖아. 자꾸 덧치고 다치고. 그래서 본인한테도 이런 가물이 나한테도 가물이 젖어서 본인도 이 마음이 편치 않거든. 어떨 때는 그냥 나도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된 경험도 있었거든. 나이치고 너무 안쓰러운 거지. 너라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겠느냐. 그냥 어떨 때는 화병이 나 죽을 것 같고, 화가 치밀어 올리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엄마하고 살기 싫을 때도 있고, 엄마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을 때도 있었고, 엄마가 싫어서 잠시 잠깐 나가봤거든. 근데 또 그것도 편치 않고 그게 더 괴로워. 엄마 때문에 또 괴로워. 이럴 수도 없는 문제, 저럴 수도 없는 문제. 나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엄마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바람으로 그러니 이거는 엄마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내 본인도 혹시 다니시면서 뭐너신 받아라, 넌 신이 있다, 하는 얘기는 들은 경험이 있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는 하나 나와야 될것 같아. 그러기 전까지는 일단 집안이 편치 못하니까.
이제 뭐 살면서 힘들면 인생의 도피처가 나 빨리 결혼하고 싶다. 어떤 남자 만나면 그냥 벌어다 주는 돈 갖고 생활하고 싶다. 아기 빨리 낳고 아기나 키웠으면 좋겠다. 마음은 그렇지만은 이게 사주팔자는 독 안에 들어도 피켜나가지 못한데 본인도 우리 같은 사주가 좀 있다 보니 남자를 만난다고 금시 어떤 남자 잘 만나서 편안하게 배트 들고 살 수 있는 사주는 못돼. 아직 결혼은 이르시니 지금 조금 본인도 엄마하고 이런 거 상의를 해서 그런 신뢰감을 좀 거두시고 마음을 좀 잡으시고 또 어디든 직장을 좀 다녀보려고 본인 노력도 좀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 응? 괜히 앉아갖고 먼산 바라보고 그냥 돈 벌러 손은 까딱하기 싫고 나가서 힘든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고 내일은 혼나야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이런 건 혼나야 되지? 네. 맞지? 결혼은 때가 돼야지 결혼도 때가 돼야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서른 살 넘으셔야지 결혼의 운이 오지 현재는 아닙니다. 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마음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집안에 아픈 사람들 때문에 왔었는데 오자마자 이제 선생님이 아프시다고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그러셔서 좀 많이 놀랐고 좀 설득이 어려울 것 같지만 가족들을 좀 설득을 해서 잘 집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는 무엇인가요? 아, 이 집은 정말 누구 하나가 우리 같이 무속인이 나와야지만 집안이 편안한 집안이거든. 이게 신을 찾고 거부하니 계속 사람이 죽잖아. 인달이 놓고 망하고 또 미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무조건 정말 신인데 거부하는 것도 안 됩니다. 꼭 받아야 하실 분들은 신을 받는 게 맞다. 오늘의 공수입니다. 감사합니다.